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심리상담사와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이 되게 재밌는 용어야. 왜냐면 내가 심리학 학사, 석사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 근데 어느 순간 대중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더니 이젠 누가 말만 하면 너 그거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의 상식이 되었어. 정작 심리학자는 알지 못하는 심리 용어가 생긴 건데 난 이게 과거 자존감 열풍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 시대 대중들에게 가장 필요한 감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끼워 맞추기식 개념인 거야. 오, 그럼 가스라이팅은 정치 개념이 아니구나. 쓰면 안 되겠네. 아니? 이건 또 아니야. 심리학 용어를 정통 심리학자만 만들어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이미 심리학에도 심리적 통제라든가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너진똑 채널에 잘 나와있더라. 링크 걸어둘게. 한번 봐봐. 난 좀 더 사회심리적 관점으로 이게 왜 대중적으로 유행할까? 이거에 초점을 둬볼게. 과거 자존감이 주목받은 이유는 노력은 하는데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 죽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힘들지? 아,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시련이 오면 금세 쭈글쭈글해지는구나. 내 마음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 이렇구나. 즉, 자존감은 어떻게든 행복을 찾고 싶은 발버둥이었어. 이래야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방법론이 유행하는 거야. 두 말할 필요 없는 흐름이지. 근데 슬슬 자존감 열풍이 식어. 노력을 하는데 난 여전히 불행하고 힘들거든. 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남 때문이구나. 나를 이용하고 통제하는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회의 문화가, 법이, 정치가 문제구나. 대인관계에선 가스라이팅 주의보가, 사회적으론 서로 편갈라, 내가 더 힘드네, 네가 더 못났네 하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주의보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사회 갈등에 대해선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인 가스라이팅으로 돌아오자. 결국 가스라이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계야. 방법과 해석이 달라졌을 뿐 우린 언제나 같았어. 이제 좀 행복하고 싶다. 이 마음이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야. 상담사 자신이 마음 전문가가 되어 내담자를 마음 전문가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 만약 상담사가 마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면 그런 상담사를 만나는 내담자 또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겠지. 잠깐 네이버 지식백과 기준 가스라이팅 개념을 보자.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근데 이 가스라이팅 설명 다 심리상담사도 하는 거거든. 아, 뭔 소리냐고? 봐봐.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한다. 마음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 내담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야. 즉, 내담자의 마음 패턴이 스스로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라는 거지. 그럼 상담사는 뭘 해야 될까?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를 조작해야 돼. 지금까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내담자에겐 존중과 사랑을, 자신이 가진 것에 자신 없는 사람에겐 진정어린 응원을, 항상 양보하고 살았던 내담자에겐 자기 욕구와 원하는 것을 말해보도록,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내담자는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감정 상태를 겪게 돼. 어? 사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새롭게 해보니 이것도 괜찮네. 지금까지의 패턴에서 좀 달라져 볼까? 해볼까? 부적응적이었던 지금까지의 패턴을 스스로 의심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야. 내가 볼 땐 악질 가스라이터나 뛰어난 심리상담사나 상대방의 마음을 쥐락 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진 도구가 비슷해. 요컨대 심리학은 날카로운 칼이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뛰어난 요리사가 될 수도, 최악의 살인마가 될 수도 있어.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 있지? 상담사가 권위를 세우는 순간 갑질이 시작된다고. 마음을 다루는 공간인 상담실에서 마음을 더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 자연스레 상담사에게 더 많은 힘이 쏠리지. 그럴 수밖에 없어. 상담사가 그 힘을 내담자의 안녕에 쓰지 않고 자기의 사욕 혹은 권력을 위해 사용한다? 그 순간 상담실에선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야. 내담자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가 내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었으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 첫째, 상담사가 내담자를 끌고 간다. 교과 과정의 최종 목표가 수학 능력 평가라고 해보자. 왜 초등학생한테 국어단 가르쳐? 바로 미적분 알려주면 되잖아. 어이없는 소리지? 초등학생 미적분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엄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라는 게 있다고. 상담사가 내담자 사례 개념 하다 보면 내담자의 주제와 패턴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근데 파악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담자에게 억지로 떠먹인다면? 당신의 주제는 이거고 이렇게 해야 괜찮아집니다. 제가 당신을 알아요. 얼른 따라오세요.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근데 이걸 내 남자가 따라올 수 있냐고. 알려준다고 바로 따라할 정도면 비싼 돈 주고 상담 안 와. 상담사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림은 정해도 돼. 내 남자가 소화할 수 있게끔 조금씩 내면을 키워줘야 돼. 헌데 자기 잘난 맛, 자기 유능감을 자랑, 증명하고 싶은 상담사는 내 남자를 좀처럼 기다리지를 못해. 이러다 보면 갑질 시작되는 거야. 상담사님 진도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까지 이러네요. 내 남자가 할 말이 이거 말고 더 있어? 둘째, 내 남자는 거들뿐. 상담실 안에서 상담사가 내 남자보다 큰 힘을 가진다. 이거에 주의하지 않는 상담사가 자기의 인정욕구, 과시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나보다 능력 없고 못나 보이는 사람한테만 끌리는 사람들 있지. 구원 환상 또는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나의 능력과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목적이 내 남자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나의 유능감 확인이야. 초점이 상담사한테 있어, 내 남자한테 있어. 내가 멋진 사람이 되려고 내 남자가 나아져야 하잖아. 당연히 내 남자를 압박하겠지. 나아져라, 괜찮아져라, 성과 내라. 그래야 내가 잘난 사람이 된다. 지금 이 상담실의 주인공이 누구야? 내 남자가 아니지, 상담사지. 상담사라는 이름 하에 내 남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잖아. 이게 뭐야, 가스라이팅이잖아. 상담실의 가스라이팅은 설령 상담사에게 악의가 없더라도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하거나 방심해서 생길 수 있어. 상담사에게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야. 그런데 만약 상담사가 악의마저 가지고 있다면? 셋째, 내 남자를 상담사의 목적에 따라 조종한다. 상담사가 힘을 자신의 권위로 놓으며, 내 남자 넌 그냥 따라와, 너는 모르고 난 알아, 판단하지 마, 이러는 순간 취약한 내 남자일수록 상담사에게 복종하게 돼. 밖에서 볼 땐 뭐야 저게 말이 돼? 싶은 일도 생기지. 감정을 쥐고 흔드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야. 종교, 사제관계, 상담, 이렇게 정서적으로 얽혀있는 사이일수록 여차하면 그 권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세뇌할 수 있어. 결국 상담사에게 주어지는 힘을 내 남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쥐어주는 것. 그래서 이 상담 시간만큼이라도 내 남자가 주인공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상담사의 역할이란 이런 거야. 내가 상담사가 권위를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좀 설명됐으려나? 자, 감정을 보다듬는 직업이 더 철저한 직업 윤리와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봤어. 근데 이게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서만 해당하는 일일까? 수련감독과 수련생 사이에는 더하지 않을까? 다음 시간은 더 맵게 가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의 레토르트 건배. 반짝반짝은 무슨...